보세요. 2보단이 토요일, 이제 각, 이렇게 6섹션이 쭉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방학 기간에 딱 3섹션씩만 하거든요. 1, 2, 3. 끝나고 나면 4, 5, 6. 이렇게 하는데, 이번 방학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뭐 완벽하게 외워서 시험을 통과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6개의 이 섹션을 다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를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시험을 보다가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리고 나서 외울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단어가 양이, 저게 이제 59쪽을 일단 예를 보시면, 59쪽. 59쪽을 보시면, 저하고 이제 해보신 분들은 많이 해봐서 이건 이제 어떻게 시험 볼지 알 거예요. 참 재밌죠. 영어 단어라는 게. train 하면 열차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잖아요. train에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culture. culture에 명사도 있지만 동사도 있잖아요. 동사로 무슨 뜻입니까? agriculture. 동사로 무슨 뜻이 있어요? 키우는다는 뜻이 있죠. 키우다, 대항하다. 이런 단어가 있겠죠. condition. condition. 명사로 뭐예요, 뜻이? 조건이에요. 동사로 뜻이 뭐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려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 아닌 단어의 뜻을 조금 외우셔야 돼요, 이제는. 한 단어가 하나의 뜻으로만 쓰이지 않는다. 그죠? 이게 영어 단어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의 뜻으로만 계속 해석을 하면 그 문장에서 글쓴이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해석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게 동사로는 배양하다. 이게 동사로는, 여러분 헤어 컨디셔너가 뭐예요? 우리는 린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린스는 콩글리시고 영어로는 그게 컨디셔너예요. 그럼 컨디셔너 여기에다가 ER을 붙였다는 것은 동사의 뜻이란 소리예요. 그럼 컨디셔너가 뭘 해주는 거예요? 머릿결을 부드럽게. 그럼 머릿결 다 빠지게 해줘요? 부드럽게 단단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강화하다요. 이게 강화시키다. 강화. 그러니까 머릿결을 부드럽게 강화시켜주는 것이 컨디셔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 아무튼 여기에 있는 모든 한글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even ground 하면 뜻이 뭐예요? 여러분 even이 무슨 말이에요? even이에요? 저분? even은 뭐예요? 평평한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공평한이라는 뜻도 있고, 짝수라는 것도, 짝수라는 것은 하나, 둘, 셋이 이게 다 높이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걸 부사로 쓰면 훨씬이죠. 그죠? 근데 형용사 두 개 뜻, 이렇게 even ground, 평지, even number, 짝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뜻이 다 가려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를 옆에 거를 보면서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적으라고는 안 하는데 이걸 보고 이 단어를 외우세요. 한글 뜻을 1, 2, 3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 단어를 보면서, 아, exchange, 환전, money exchange, no exchange, 그죠? 해서 이거를 쭉 시작하시면 됩니다. fair, 뜻이 굉장히 많죠. 박람회도 있고, 그죠? 공정한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쭉 이렇게 한 페이지, 다이어를 59쪽을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가느냐? 147쪽. 이제 단어를 외우는 방법 중에 이제 접사, 그죠? 접두사. 접두사를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제가 여기를 또 이제 한글은 다 지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in, im, il, ir을 보고 부정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 한글을 이렇게 지워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즈 모럴이라는 단어를 하나 외워서 immoral을 같이 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legal,
그죠? 법률 그러면 illegal 불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fair, unfair, attack, counter. counter라는 게 결국에는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다 한 글은 다 지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보시고. 이게 단어가 이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벤에 나오죠. 이렇게 벤에. 벤에. 그래서 여러분 딕셔너리에서 딕트가 말하다잖아요. 그래서 베네딕트 하면 감사기도. 그 다음에 뭐 카페 베네. 그죠? 포춘, 미스포춘, 뉴트리션, 몰. MAL도 반대의 뜻이죠. 나쁜. 이걸 쭉 같이 체계적으로 외우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수 있는 게 이 동그라미 3번 200쪽의 영영 뜻인데, 영영 뜻은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영영 뜻은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영영 뜻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영영 뜻이 나오니까 영영 뜻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해에서 필수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배울 이 코스, 여름방학 코스, 그 다음에 독해 주교제는요, 그냥 EBS를 공부하자가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정시 대비하는 학생들의 교재예요. 고3반에서 정시 대비하는, 수능 정시 대비하는 교재를 그대로 같이 1학년에 지금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수능, 뭐 정시, 내신 하다가 안 되면 정시하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 많이 갖고 계시죠? 거짓말같이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애들이 다 같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수시 포기하고 정시할까봐. 2학년 중간고사 딱 끝나고 나면 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시험을 잘 본 애도 자기 목표치에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고, 시험을 못 본 애들은 못 본 애대로 자기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 점수로는 갈 대학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다 정시 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정시가 어렵습니까? 수시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신 시험이 어려워요. 물론 영어 같은 경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정시가 시험 문제가 객관적으로 어렵습니까? 내신 대비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까? 지문이. 내신 대비가 어려우세요? 아니, 지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유형별로 개인의 그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지문 자체의 난이도만 생각할게요.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누가 더 어렵습니까? 수능이 더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기 중에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1년을 딱 두고 봤을 때 내신 대비를 많이 하세요? 정시 대비, 수능 대비를 많이 하세요? 수능 대비를 더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막연하게 내신이 안 되면 정시하겠다 그래요. 그럼 내가 2학년 말, 1학년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이 몇 년입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고등학교 과정이 몇 년이에요? 진짜 3년 동안 공부만 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수능 대비를 하시려면 2학년 때까지는 맞춰줘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2학년, 3학년에 올라간 2월 달에 EBS 2 교재가 나와요. 세 권이 나옵니다. 몇 월 달까지 끝내야 돼요? 10월 달까지 끝내야 돼요. 몇 개월이에요? 8개월이야. 그럼 얘네들이 8개월 다 공부해? 8월 달에 정시, 수시 원서 쓰죠. 한 달 날라가요. 저 7개월이야. 그럼 니네들이 7개월 공부 다 해? 3학년은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연습하는 기간이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2학년 때까지 1학년을 전부 다 수능 대비를 안 하고 날린 다음에 2학년 1학기, 이제 2학년 2학기 딱 한 학기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시 대비하겠대요. 이유가 뭐야? 정시가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해서? 아니, 떠밀려서. 수시에서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정시를 해보겠대요. 1년 반을 내신에다만 쓴 친구가 갑자기 한 학기 남겨놓고 수능을 하겠대요. 그 친구는 점수 안 남아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번 방학 동안에 난 뭘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4개월 동안 빡세게 합니다. 맞죠? 좀 길게 잡으면 한 5개월. 그럼 나머지 몇 개월 남아요? 7개월이 남거든요. 1학년 때. 그럼 그 7개월 동안 뭐 하실 거예요? 계속 내신 대비하실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위한 부족함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7개월 중에 다만 3개월만이라도 수능에 제대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내가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신이 끝나고 나면 뭘 준비할 거냐에 대한 방향,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럼 정확하게 내가 수시인지 정시인지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 정시라는 거를 공부를 할 때 방향성만 제대로 잡으면 내신 대비도 되고 수능 대비가 돼요. 같이 어휘는 어차피 내신이나 수능이나 어차피 풍부한 어휘 필요하잖아요. 그죠? 체계적으로 단어 외우시고 독해를 공부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단어를 수능에서 정말 독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어 공부를 조금 하세요. 그걸 양서구에서 시험 문제로 내고 있으니까 영영뜻이 독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또 저랑 독해를 해보면 알아요. 수능 시험장에서는 영영뜻이 굉장히 유리하게 쓰여요. 그래서 제가 이 영영 단어를 좀 불만 없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양성고 학생들이야 뭐 원래 시험이 나오니까 대비도 하지만 이 주 교재가 아 내가 올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해봤자 지금 네 번이야. 2주예요. 2주. 이 2주 동안에 앞으로의 내신 대비 4개월과 나머지 이 8개월을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를 내가 조금 잡아드릴게요. 이대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3학년 돼가지고 수능 공부하라고 안 해요. 영어를. 수능 공부 영어 하는 사람들이 2학년 때, 3학년 때 가지고 몇 명이나 돼요? 많이 안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준비가 끝났거나 아니면 영어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가장 많은 학생들의 그룹. 착각하고 있는 그룹. 수능 영어 10대. 웬만하면 다 1등급 나온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1, 2학년 때 곧 수능이라는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옆에서 듣던 뉴스만 듣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수능 대비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어, 영어가. 시험 제도가 바뀌었어요. 문제 유형이 바뀌었어요. 채점 제도가 바뀌었어요. 채점 제도가. 문제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 6형 봤죠? 내가 이따가 시험 끝나고 우리 수업 끝나고 6형 시험 볼 겁니다. 수능 모의고사 볼 거예요. 이따가 너희들이 머릿속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시 안 되면 정시하지 뭐 그거의 난이도를 좀 잡으세요. 난이도가 아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내신이 끝나면 그 나머지 개월 수에 이걸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거 풀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 그러니까 남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이번 방학 기간에 좀 경험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내가 몇 등급 정도 나올까? 그럼 내가 준비를 몇 개월 정도 해야지 이게 될까?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전국의 7%만 1등급을 받아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양서구만의 문제는 아니죠. 2학기 때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또 하죠. 여러분 이 온라인 수업이 전체적인 이 입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면 그게 여러분 각 학교의 내신에서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정시, 수능이에요. 수능. 여러분들이 1년 3학년을 가시면 6, 9, 11 이 세 번을 3학년을 만든 시험에서 이 6, 9, 11이 시험 출제 기간이 따로 있어요. 나머지는 다 교육청이에요. 교육부의 졸업 재학생으로 올라간 아이들만 보는 시험이에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럼 나머지 거 다. 2학년, 1학년. 그 다음에 뭐 여기 3, 4, 7, 8, 10. 이건 다 교육청이에요. 그러면 저 6, 9, 11은 누가 만들어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만들어요. 저 시험은 교육부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시험 봐요? 재수생도 시험 보고 삼수생도 시험 봐요. 일반인도 시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당연히 대학을 가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친구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저 시험을. 그러면 저게 전국에서 시험 단위가 제일 커요. 맞죠? 교육청은 그 재학생들만 보니까. 저 6월 평가를 보면 전국의 이 코로나 영향이 어떤 성적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그대로 보여요. 내가 6월 평가원 이따가 시험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6월 평가원이 딱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영어 시험을 딱 봤더니 1등급 숫자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내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등급하고 2등급 숫자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1등급 숫자는 예전하고 똑같아요. 2등급, 3등급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2등급, 3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밑으로 떨어졌어요? 밑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많이 듣죠? 중산층이 사라진다고. 딱 양극화 형상이 이 온라인 세대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일수가 많아지면, 적어지면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무슨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미 딱 서 있는 친구들은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학교에서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따라가던 친구들이 수업일수가 줄어드니까 점수가 다 꼬라박는 거예요, 지금.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리고 밑에만 이렇게 쌓여 있어요, 등급이. 영어 절대평가 쉽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1등급으로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1등급이 있는 사람이 내신이 나쁠까? 여러분 학교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이제 2학년 가서 한번 보세요. 내신 잘 나오는 친구들은 영어 내신 내비 잘 나오는 친구들 또는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친구들 수능 대비가 된 친구들이 내신이 약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어떤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오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잘 나와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런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로 변명이에요. 공부를 덜 하고 싶은 거야. 내신 대비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수능 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가기 싫다는 거야. 나는 그냥 4개월만 공부할 때니까 나머지 8개월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예요, 그냥. 단어나 외울게요.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전국에서 93%가 1등급을 못 받아요. 7%가 1등급을 받았어요. 6월 모의고사에. 그러면 그 93%는 단어 안 외우나? 단어를 안 외워서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절히 중요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방향을 한번 잘 잡아보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2학기 때 온라인 수업일 수가 많아지고 내가 수업을 적게 하던, 그죠? 애들의 막 수행평가 아니라고 몰려다니고 시끌벅글 하든 어쩌든 난 흔들리지 않는 나의 공부 계획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 시기가 잘못하면 여러분들 2등급이었던 친구들이 그 밑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아니 3학년 2월 모의고사에서도 지금 여기 뭡니까 2학년 때 3월달에 1등급 맞았던 친구들이 여기 가가지고 1등급이 안 나와요. 1등급이 나오는 확률이 30% 미만이에요. 문제의 난이도도 달라지긴 하지만 3월달 모의고사하고 6월달 모의고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고3 3월달 모의고사 1등급 맞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자살방지용이에요. 원래 3월 모의고사는 자살방지예요.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시험이에요. 원래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그 해의 난이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수능이고 이걸로 대학 가는 정시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방향 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1등급을 위한 나의 공부 계획을 잡으시라고. 자, 네가 고3 2월달, 그러니까 지금 이제 1학년 9월달이 끝났죠. 2학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합쳐서 내년까지 해서 계획을 잡으시라는 뜻이에요. 그 계획의 첫 발을 오늘 한번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아, 공부를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6월 모의고사를 보는 거지. 내가 니네들의 무슨 뭐 등급을 체크해가지고 뭐 등수를 나누겠다는 이런 목표가 절대로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목적은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나는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양서구반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온 친구들한테, 야, 너는 90점이니까 영어 잘하네. 너 80점이야? 에이. 저는 이런 것 별로 10점 차이를 가지고 지금 막 영어를 잘하네 못하네 두고 싶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어떤 공부 계획으로 앞으로 1년을 보내느냐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더운 여름 날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큰 이 장대한 목표를 좀 세우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 답, 뒤에 보면 답지 해설이 잘 돼 있어요. 이게 28까지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답지가 있어요. 그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 테스트가 1부터 몇 개냐면, 40,
48개인데 바로 217페이지에 바로 있어요. 답지가 217페이지 그 48까지 끝나고 나면 거기 뒤에 바로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냐면, 내가 이거를 왜 시키냐면요, 여러분들 이따가 독해를 저랑 해보면 알지만, 독해 우리가 단락이라는 기준을 잡죠. 단락, 단락, 한 단락. 우리 수능은 한 단락 문제죠. 한 지문 한 문항이에요. 작문 독해를 제외하고. 그럼 단락의 정의가 뭐예요? 단락 뭘 자꾸 뭘 이렇게 자꾸 단락을 해. 단락의 정의가 뭐예요? 영어로 패러그래프죠. 패러그래프. 이제 나중에 어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쓰다예요. 패러가 무슨 뜻이에요? 패러. 패러, 패러. 이제 어원 공부를 해 보시면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패러티입니다. 패러티 단어 공부했죠. 저번에 했죠. 범주. 뜻이 뭐야? 패러티. 했어요? 패러티가 뜻이 뭐예요? 너 자꾸 그러면 팬다. 그래서 패러티. 패러티 뜻이 뭐예요? 이게 평등이에요. 평등. 공평. 그러면 결국에 이 패러그레이브라는 건 어떻게 쓴 글이에요?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쓰여 있는 거예요? 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쓴 거예요? 한 개, 한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 평등. 한 개란 소리예요. 한 개. 내가 너네들 이 10명 되는 학생들을 다 하나처럼 대하는 게 평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너네들을 네가 맨 앞에 앉았으니까 난 너만, 너, 얘만 이뻐해. 파트, 여기 전체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만 예뻐해. 그러면 이게 불공평이에요. 그래서 그게 파트예요. 파트의 단어를 변형시키면 파셜에다가 러티를 붙이면 이게 불공평이에요. 그러면 이 패러그랩이라는 이 단락이라는 것은 글이 어떻게 쓰여 있다? 한 개의 생각으로 쓰여 있다. 한 개. 근데 문장이 몇 개야? 문장이 한 문장이야? 단락이? 아니죠. 1번 문장부터 10번 문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번부터 10번 문장이 다 뭘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뜻이 공평하게 있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똑같은 뜻이란 말은 결국에 뭐예요? 여기서는 여친으로 시작했는데 그 밑에 가면 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애인으로 되어 있던 것이 똑같은 글이 가가지고 뭐 동반자로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무슨 관계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단어에 동의어적인 개념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 가요? 그래서 영영 뜻을 배워두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으니까 문제를 풀려 그러니까 시간 내에 못 풀죠. 문제를 출제자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 읽으면 점수를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얘는 내신하고는 다르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순간 끝났어요. 뭘 더 읽어. 같은 내용인데. 이해 가요? 여기서 말하는 동반자에 대한 이야기와 여기 첫 번째 줄에 있었던 여친의 이야기가 다르겠냐고. 이거는 단락 패러그랩인데. 이해 가요? 내가 왜 시험에 동의어와 반의어를 넣는지 알겠어요? 동의어와 반의어의 가장 출발이 뭐냐면 영영뜻이에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단어에는, 독해에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이제 동의어와 반의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글의 요지가 착하게면 뭐로 바뀌어 있을 수 있으니까, 착하게 살자면 뭐로 바뀌니까, 마지막에 내려가면 나쁘게 살지 마로 바뀌니까. 그럼 착하게와 나쁘게는 무슨 관계니까? 반이어지만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이해 가죠? 나쁘게 살지 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의어의 시작이, 이 출발이 결국에는 영영 뜻입니다. 그래서 difficult to analyze. Analyze 시험에 나왔었죠, 여러분들. 분석하기 어렵고요. 이해도 어렵고요. 설명하기 어려운 걸 우리는 복잡한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글로 복잡한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이 복잡한의 뜻이 들어가는 영영 이 문장에서 번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테스트 하루에 3개씩. 단어로 치면 15단어. 문장이 15개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2번 보면 clarify. clarify가 누구의 동사예요? clear의 동사죠. 명확하게 하다죠. 그러니까 make something free of confusion. free가 뜻이 뭡니까? 여기서는 free가 뭐예요? 없다. sugar free. duty free. duty free가 뭐예요? 면세점.
슈거 프리, 자유로운 설탕 하지 말고 또 무설탕. 그러니까 혼돈이 없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명확하게 만들다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명확하게 하다, 명확하게 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그 단어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셨어요? Discipline, discipline, discipline이 뭐냐? 바로 training 하는 거다. 열차 하는 거다 하지 말고 또 열차 하는 거다. That corrects mold. Mold라는 것은 틀이죠.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틀을 짜주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 오면 숙제장 딱 내고 단어 준비 딱 해서 준비하고 딱 해. 이라고 이렇게 몰드를 짜주죠. 그게 뭐예요? Discipline 하는 거예요. 이렇게 Discipline. 내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고쳐주는 데 있어서 틀을 짜준 거예요. Perfect 하게 만들려고. 뭐를? The moral character. 여러분의 그 뭡니까? 도덕적 특성을. 여기서 캐릭터는 성격이 아니라 특성이죠. 그게 뭐냐? 훈계란 소리예요. 훈계. 훈계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게 나오죠. The rules of the games are too. 그 게임의 규칙은 너무 뭐하다? 길들여져 있다. 클리어하다. 뭐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답을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하다. 그는 struggle to his temper. temper가 뭐예요? 뜻이? 화나는 거. 열. temper. temperature 하면 온도. temper 하면 열이 확 올라오는 거. 그의 성과를 길들이려고. 여기 보시면 subject라고 돼 있죠. subject. sub가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고 ject는 던지다죠. 얘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천장에 달린 게 project잖아요. 프로가 앞이에요, 뒤에요? 프로. 앞. 앞으로 ject 던져주는 거죠. 여기는 subject니까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뭐뭐 하에 있다. 지배하에 있다. 그죠? 그래서 subject somebody, 누군가를 to the cultivation 안에 두게 만드는 게 tame이에요. 아까 cult가 무슨 말이라고요? culture가 무슨 말이라고 할까? 동사로? 문화 말고. 바이러스 컬처 하면 또 세균 문화 하지 말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들을 배양시켜서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컬처가 배양하다예요. 어그리컬처가 농업이고. 그럼 여기서 컬티베이션이 뭐예요? 기르다. 기르기 위해서 누군가를 subject somebody to cultivation. 나의 길들이는 하에 기르기 위해서 내 밑에 두는 것을 우리가 테임이라 그래요. 그럼 테임이 뜻이 뭐예요? 한국어로 하면? 길들이다. 길들이다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Somebody, 누군가를 cultivation 하에 subject 두는 거. 내 밑에다가 ject 시켜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초반에는 내가 이렇게 조금 어려울 만한 것은 근데 이거 답지 보면 다 압니다. 이게 제가 이 예문까지 다 해석을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토요일 날 저 단어 시험이 제일 부담스러울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양소고 기말고사 끝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명씩 두 명씩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상담을 좀씩 한 명씩을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쪽은 어휘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영역이 좀 어려웠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어휘 외에 문법 또 독해. 독해는 원 없이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독해하고 단어 원 없이 해드릴게요. 이 짧은 기간에 내가 너희들 방학 기간에 머릿속에 하나만 딱 심어준다면 딱 하나만 심어준다면 어휘를 독해에다가 어떻게 집어넣는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이따가 제가 독해를 하면 독해를 전부 다 저는요 동의어만 이어서 가요.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같은 말 계속 반복이니까 한 지문에는 하나의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영영뜻이 끝나고 나면 224쪽에 가보시면 철자 혼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원래 기초반에서는 안 하는 영역이에요. 왜냐면 혼돈을 할 만한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죠? 헷갈릴 필요도 없는 단어. 그러니까 이거는 혼돈 어휘가 이거 참 이게 넌센스, 이게 좀 약간 그 패러독스컬한 게
224죠. 일단은 혼돈 어휘가 효과가 있으려면 이 두 단어를 다 아셔야 돼요. 대체나 헷갈리네. 근데 둘 다 처음 보는 단어면 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선택으로 남겨둘까요? 이 두 단어 자체를 아예 모르겠어요. 그럼 세 단어가, 이게 네 단어가 있는데 이 다섯 단어를 다 몰라요. 그러면 안 헷갈려요, 단어가. 어차피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한 번씩 본 친구들이 이 단어를 나중에 보면 이건 진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단어가 비슷해서. 철자가 비슷해서. 막 이런 단어 이렇게 보면 막 altitude, aptitude, attitude 막 하면 조금 막 헷갈리잖아요. 여기다가 막 나중에 longitude도 나오고 막 이러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건데, 철자 혼돈은 제가 선택으로 둘게요. 선택. 저거는 선택. 진짜로 나는 저 철자 단어가 너무 헷갈려서 저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분만 하세요. 이거는. 지금은 어차피 다 같이 시작 단계니까 단어 저게 여기 철자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까지를 막 외우기는 좀 그러면 철자 이거는 일단 좀 뒤로 뺄게요. 이거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독해하고. 그냥 니네들 단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다. 그냥 이 정도예요. 저 4번은 제가 선택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5번 동의어인데 240조. 아, 이게 좀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공부할 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가 내가 그래서 저쪽에다가 보면 왼쪽이라고 써놨어요. 왼쪽. 왼쪽만 시험 보려고요. 왼쪽. 그러니까 한 번에 한쪽씩만. 이쪽 한쪽만. 그러니까 단어를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알아두세요.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시킨다? 뭐 때문에? 독해를 읽다가 같은 말이 반복되면 일단 멈추시고 정답을 찾은 다음에 나머지를 더 읽으세요. 검산을 하는 거예요. 검산. 나머지는 검산. 검산. 수학도 검산하시죠. 이해 가시죠? 한쪽만 하는 거고 반이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 244쪽에 있는 반이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 예리한 질문입니다. 동의어는요, 어떻게 시험 볼 거냐면요. 동의어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동의어는 시험을, 앞자만 남겨놓을게요. 앞자 많이, 알았어, 그러면 두 개를 놔둘까요? A, C? 이렇게? 앞자만 놔둘 테니까 단어를 좀 익숙해지라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완벽하게 외워야겠다는 부담감을 줄이세요. 너무 완벽하게 외워야겠다 하면서 여러분들 저 한 3번 정도 가다가 아씨, 저 밤에 새벽에 저한테 금요일날 밤에 저한테 카톡 보내요. 선생님 저 배가 갑자기 내일 갑자기 돌아가신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막 이래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변명이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와 단어의 세상이 정말 넓구나. 그러니까 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향제시가 이번 2주 동안에 가장 큰 목표예요. 내가 니네들을 뭘 어떻게 뜯어 고쳐가지고 막 엄청난 지식을 넣어주겠다라는 목표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방향제시를 하는 거니까 일단 한번 다 완전히 다 정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막 외우려고 막 질려가지고 막 나 이거 못하겠어 막 이러는 것보다는 저는 이거를 다 한 번씩 읽어봐라. 근데 나는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 철저하게 외우시면 돼요. 제가 이번 2주 동안에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여러분의 의견을 좀 존중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44쪽에 반이어를 가보시면 뭐 반이어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냥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 요지가 학교의 수업을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에 반드시 absent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present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반이어 관계는 시험 문제의 정답을 고르는데 가장 필수예요. 이 글의 요지가 수업을 결석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지를 보면 출석하세요로 나와요. 단어가 바뀌어서 나와요. 이해 가시죠?
그걸 이제 논리 구조에서는 대우 관계라고 그래요. 수학에서 배우셨죠? 뭐 A이면 B이다. 그러면 B가 아니면 A도 아니다. 인생은 착하게 살자.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바꿔놓고 선택지를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지에서 정답을 찾으려면 반의어와 동의어에 굉장히 능숙해지면 편합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게 지금 이제 2보단 시험을 내는 것에 관한 그 OT고요. 그 다음에 하나 추가된 게 그러면 단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만 배우면 되느냐. 내가 이쪽 단어는 내가 왜 한다 그랬어요? 80개는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매년 EBS 복과 1800이 바뀌어요. 왜냐면 EBS 교재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럼 EBS 교재가 총 몇 권이에요? 여러분들이 8개월, 아까 말씀드린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수능 전날까지 끝내야 될 교재가 몇 권이에요? 영어는 3권. 너희들 수능 특강 라이트처럼 그렇게 얇지 않아요. 라이트하지 않아요. 수능 특강 기껏 해봐야 지문 100개도 안 나옵니다. 그거 한 챕터에 한 5개씩 나오나요? 16챕터 해봤자 그거 뭐 한 80개 밖에 안 돼요. 수능 특강 우리 EBS 수능 연계 교재는 한 교재당 350개예요. 뒤에 미니 테스트 3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50개예요. 그게 3권이에요. 3권 1000개예요. 1000개. 그거를 8개월 만에 해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단어 공부를 하시겠다고요? 그때 가가지고 동의어, 반의어, 아 독해어 원리를 공부하시겠다고요? 그럼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 그냥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쫓겨서 그냥 에휴 수시 안 되니까 정시로라도 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2학년 때까지 매번 방학 때마다 반복을 하세요. 내 말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3 딱 2월 달에 EBS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 구원을 얻으실 겁니다. 내 말을 따르시면 구원을 얻으실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저거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에 익숙하게끔 계속 봐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단어에 대한 부담이 3학년 가서 훨씬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능 연계 교재를 학교에서 쓰지도 않는데 지금 단어의 부담을 느끼잖아요. 3학년 가면 오죽하겠습니까? 그거의 첫 번째 2월 달에 쏟아지는 게 3권이에요. 독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듣기 교재까지 합쳐가지고 3권이에요. 그러면 독해 교재 한 권이 6월 달에 나와요. 그럼 총 4권이에요. 이렇게 4권. 이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주 나오는 1800개의 단어만이라도. 저 단어는요, 여러분들 그 교육부에서 내리는 그 교육과정에 안 들어간 단어예요. 제 단어는. 교육청에는 7000단어라고 나와요. 그 단어에 저는 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준비할을 미리 해두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OT 이 정도로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단어장 OT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어떻게 이런 단어장을 다 만드셨나요? 뭐 이런 거 말고요. 선생님 멋져요. 하하하 뭐 이런 거 말고요. 자, 이거 외에도 사실상은 앞에 보시면 문법 어휘나 이런 것들, 문법 용어. 문법이 어려운 친구는 세 가지 타입이에요. 첫 번째, 용어를 몰라서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두 번째, 개념이 정리가 안 됐어요. 관계대명사에서 왜 뒷문장이 불안해요, 선생님? 난 내 마음이 더 불안한데. 막 이런 친구들 있죠. 전치사가 갑자기 왜 앞으로 가죠? 개념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있고요. 개념 정리도 다 됐는데 문법 적용 문제를 못 풀어요. 이렇게 좀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마지막 이게 조금 마무리가 안 된 친구들은 이제 문제를 좀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어법을 공부할 때는 자 챕터 8 그죠? 챕터 8 관계부사 해가지고 관계부사 문제물을 계속 풀어요. 그러니까 풀리죠. 근데 실전을 딱 보면 선택지 다섯 개 중에 어떤 챕터의 문법이 나왔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안 풀리니까 어법이 계속 선생님 전 해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도 해도 안 된 게 아니라 그게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글을 읽을 이제 실제 문법을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거지. 여러분들이 챕터 1부터 챕터 18까지를 딱 끝낸 게 아니라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어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그 문법의 종류가 지금 내가 세 가지 나눠서 드린 것 중에 자기는 2단계까지는 온 것 같다, 손. 2단계를 넘어서 나는 이제 3단계만 하면 될 것 같다. 실전 문제만 적용하면 될 것 같다, 손. 아니, 지금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려고. 그럼 나는 아직 개념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다. 2단계, 1단계는 끝난 것 같다, 손.
지금 다 1, 그럼 나머지는 다 1단계 이하예요, 지금. 1단계 이하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다? 2보단 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를 외우시면 돼요. 기껏 장수로 하면 24장입니다. 24장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나중에 3단계를 생각해서, 선생님은 늘 빅픽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저는 그냥 단순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여기는 단어장이 문법만 생각한 게 아니라 1단계만 생각한 게 아니라 3단계를 고려했어요. 3단계를 여러분들이 적용하려면 어휘를 알아야 돼요. 지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제 거기 그 2보단 문법 정리의 특징은 뭐냐면 품사와 문법을 정의해 놓고 그 뒤에 단어를 외워야 돼요. 거기 문법에 해당하는 단어를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47쪽까지는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내가 말씀드린 아직 실전 문제를 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 개념 정리, 용어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다. 그러면 일단 1보단을 군소리 말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이라도 외우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셨지요? 자, 여기까지 2보단 단어 정리 OT를 마치고요.